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지매입니다. 굉장히 덥죠? 오늘은 지인께서 보내주신 조선호박 가지고 조선호박 새우젓 찜을 맛있게 해드릴게요. 지켜봐 주세요. 먼저 호박 손질할게요.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안에 실을 조금 이렇게 도려내 줍니다. 그리고 호박을 썰어 줄게요.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 주세요. 파는 흰 부분만 송송송송 썰어줍니다. 신고추하고 이렇게 송송송송 썰어주세요. 식용유를 좀 둘러주시고요. 마늘 한 스푼입니다. 마늘 살짝 볶아주세요. 마늘이 볶이면 여기에 호박도 넣어줍니다. 여기에 다시마 우린 물한 200ml 들어갑니다. 국물이 짜작짜작한 조선호박찜이거든요. 근하게 맛있게 해드릴게요. 다시마 우린 물 넣고 여기에 새우젓 한 스푼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애호박이 3분의 1 정도 익도록 푹 쪄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호박이 3분의 2 정도 익도록 쪄줄 겁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뭉텅해지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 익으면 여기에 파스름거하고 고추스름거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참기름 넣어주세요. 통깨 솔솔 뿌려주시고요. 굉장히 고소하면서 들큰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불을 끄고 1분 정도만 뜸 들여주세요. 뜸을 들여줍니다. 자, 부산아지매표 조선호박 새우젓 찜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더울 때 입맛 없을 때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